펜씨가 이렇게 계시다가 눈이 진짜 커지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토끼처럼 너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땡그랗게 쳐다보셔가지고 저도 딱 실감이 민지씨가 저게 와 있구나라고 딱 실감이 됐는데 혜인씨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를 그렇게 한짝 봐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미생사 반짝이다. 반짝이다. 아니 두 분 같은 학교 같은 반이셨는데 이렇게 슈퍼사이 하신다고요? 아니 안 되겠네요. 두 분 빨리 보시고 안녕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녕. 안녕.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창가 자리 대 복도 자리. 둘, 셋. 창가 자리.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두 개 성공하셨고요. 제가 혜인님보다 한 살 언니라고 들었는데요. 저도 원영 언니처럼 다정한 언니가 되고 싶어서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곡은 바로 네. 샤이니 선배님들의 대표곡 중 한 곡으로 저와 동갑인 2008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와. 2008년. 헐 대박. 헐 대박. 아니 이게 사실 샤이니 그리고 또 2008년 동갑이죠? 네. 네, 이번엔 쿠리듀를 고른 분, 쿠리듀를 고른 분들의 아니, 뭐야? 제가 쿠리듀를 골랐습니다. 네. 네, 제가 쿠리듀를 골랐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르고 있었어요. 쿠리듀는 정말 몽환적인 분위기와 멤버들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보컬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반갑습니다, 유진스 여러분. 데뷔 축하드리고요. 이거
먼저 팀명 뉴진스 어떤 뜻인지 궁금한데요. 네, 뉴진스는 매일 작게 되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은 진스처럼 시대의 아이콘을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 네. 첫 인터뷰인데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네요. 네. 마무리 멘트 한번 쳐볼까요? 민지야 오늘 이렇게 같이 음료수도 받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민아야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좋아. 아, 네, 보기 좋습니다.